이제 알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상트는 정규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정규앨범 발매를 통해서 컴백을 앞두고 있는 대세 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분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 1년 만에 5,2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지난해 3월 9일에 발매됐기 때문에 만으로 1년 조금 넘어서 이렇게 5,2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5천만 뷰를 돌파한 게 지난달 24일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 한 달 만에, 정확히 말하면 28일 만에 200만 뷰가 늘어나서 이렇게 5,200만 뷰를 찍었는데요. 자, 5,100만 뷰를 넘긴 것은 3월 9일입니다. 한 15일 만에 100만 뷰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자 이렇게 조회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자가 131만이고요. 쇼츠의 구독자는 21만 8천인데요. 21만 8천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입니다. 보이시죠? 5,200만 뷰. 1년 전에 이제 업로드한 겁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지난해 3월 9일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오늘이 3월 23일이니까요. 1년하고 조금 넘어서 5,200만 뷰를 찍어서 이명웅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었던 것은 경연에서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영상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5,074만 뷰를 찍고 있습니다. 23일 수요일 오전 현재인데요. 이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1,000만 뷰를 돌파한 영상이 모두 30개지 않습니까? 전체 1,000만 뷰를 돌파한 건 34개가 있고요. TV조선의 3개 그리고 모스트 콘텐츠 영상이 1개에서 34개의 영상이 지금 1,000만 뷰를 돌파한 영상인데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는 이명웅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지금 정규앨범 준비에 몰두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이명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명웅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뮤직, 이명웅의 노래 영상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이 가수 등 연예인 전체의 말하자면 인기 1위의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00만 뷰 돌파 영상도 30개나 되고요. 대단합니다. 34개의 1,000만 뷰 돌파 영상이 탄생이 됐고요. 앞으로 1,000만 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상도 지금 계속 있습니다. 900만 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달도 있고 그래서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1,000만 뷰 돌파 영상 과연 몇 개가 될까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이명웅 대세 가수 대세 오브 대세 탑 오브 탑의 대세 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명웅인데요. 자, 이 소식과 함께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의 위드 히어로 부산 남수해 자, 이 회원들이 해운대 수목원에 안심 테이블 4개를 기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부산 남수해는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남구, 부산에 있는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명웅의 팬클럽 회원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렇게 해운대 수목원에 자, 이런 안심 테이블 4개를 기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고요.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은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사랑은 늘 도망가 영상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도 있고 다른 영상에도 있고 그래요. 이 모두 4개의 영상의 총 조회수가 4,6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상터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정규 앨범이 발매를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정규 앨범을 통해서 이제 활동의 컴백을 앞두고 있는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 1년 전에 올렸던 발매했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뮤직비디오 영상이 무려 5,2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조회수가요. 그래서 이명우 유튜브 채널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명웅은 기록의 사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1위의 사나이, 기록의 사나이, 탑 오브 탑, 이명웅의 수식어는 엄청납니다. 그 중에 기록의 사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만 뷰 돌파의 영상도 34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의 영상도 뮤직비디오 영상도 5,2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이런 기록을 또 다시 세웠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뉴스 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